Historically and legally. 高島は我が国。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1905년 당시만 해도 독도에는 주인이 없다고 주장했던 일본. 17세기부터는 자기들이 주인이었다는 앞뒤가 다른 말을 쏟아내더니 최근까지도 계속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청사에서 1971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담은 이후 일본 방위백서와 각종 교과서에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지진해일특보를 내릴 때도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은 왜 끊임없이 독도가 마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인 것처럼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런 일본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국제법적 상황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국은 누가 봐도 우월한 지위 속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구도이고 독도 주권을 도발하는 일본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면서 또 독도에 대해서 영토 주권을 착실히 행사하고 있는 만큼 독도에 대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즉 국가 권한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는 항의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용한 외교라는 기치 아래 독도에는 분쟁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온 겁니다. 반면 영토를 점유하지 못한 국가, 즉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를 통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어차피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니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고 또 한국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선전전을 했을 때 잃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고 해도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주권 문제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서도 다룰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해양경계선이 없는 중첩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런 종류의 분쟁은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일방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남중국해 중재 사건에서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중재 재판을 제기하고 또 중국이 불참을 한 상태에서도 중재 재판 이 계속돼서 중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던 것처럼 일본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현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 자체에 대해선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일본이 추구해온 국제 분쟁화 전략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과학조사선이 독도 영해 인근에서 조사를 벌이다가 일본 어선과 충돌을 했다거나 혹은 한국 측이 독도에 어떤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빌미로 독도 문제를 강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정작 자국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이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으로부터 빌미를 제공하게 만들어서 국제 분쟁화를 노리는 겁니다. 독도는 어업과 또 해저 자원 등 경제적인 가치와 생태 자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독도가 갖는 상징성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곧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따른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침략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인류 보편사에 반하는 판단 아래 여전히 억지 주장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여전히 이러한 억지 주장의 논리를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까지 가세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내년 독도 침탈 120년을 앞두고 일본의 국제법 학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공고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독도 우리 끊고 싶은데 아니다. 이제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 떠들지 말라고요. 몇 년 한 게 태정한 진행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침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태정관 지령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 정부도 독도 역사, 지리, 국제법, 사료 발굴이나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학계에 하고 있지만 한국 학자들도 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독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한 1년 동안 책 쓰면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개인 돈이 나가는데 어떤 과제는 뭐 연구자가 아 이거는 하되 내가 3년 동안 하겠다 하면 3년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굉장히 그 연구자로서는 불편하고 차라리 뭐 저는 아예 그래서 연구비를 몇 년 전부터 신청도 안 하고 받지 않습니다. 혼자 정말 하고 싶었어.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뭐 아직도 논문 쓰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독립적인 어떤 그 민간 연구, 그 독도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독도는 우리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확고한 영토 주권의 근거에서 다양한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에 자극을 받아서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혹은 현상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최근 국방부 군 교육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기술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건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파악하고 법적 논리와 대응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일본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조 아래서도 일본이 노리는 또 하나의 국제법 법리인 묵인, 즉 묵시적 승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에 항의할 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글, 바드 등 AI 챗봇을 보면 대부분 한국어로 검색하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나오지만 영어로 검색하면 분쟁 지역이라고 나오는 등 질문마다 다 다르게 답하고 있는데 이렇게 AI 개발과 맞물려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